아 진짜 아침 일찍인데도 전국 각지에서 온 이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셔틀버스를 타려고 줄 서 있는 것도 되게 이색 풍경이네요. 아 성인 2,300원이고 고교생 이하가 1,200원. 네 성인 한 장이요. 네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들뜬 마음으로 버스에 올라탑니다. 야 버스 안에서 낙엽이 단풍이 이렇게 버스 안에 단풍이 있네요. 그죠? 마치 소풍이라도 가득 설레 보이는 라마 씨. 확실히 뭔가 설악산에 계곡들은 엄청 깊은 계곡에서 뭔가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색깔도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지? 아, 청록빛 나고 와, 이제 진짜 가을이네요. 차창 너머로 곱게 물든 단풍이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데요. 걸어가도 되게 좋은 일일 것 같은데 좀 여유 있게 이렇게 계곡 따라 올라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계절에 순응하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며 산행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여갑니다. 야, 좋다. 와, 정말 잠깐 하는 사이에 멋진 풍경들이 훅 지나가니까 버스가 정말 짧게 온 것 같아요. 마치 뭐랄까 이렇게 좀 타임머신 같은 거 타면서 슝 온 것 같은데 바로 이 또 버스 안에서 단풍을 또 이렇게 습득을 했습니다. 다시 설악산으로 돌려보내야죠. 아 좋다. 쾌청한 가을 날씨에 선선한 바람까지 부니 산행하기에는 딱 제격인 오늘. 오색빛의 옷으로 갈아입은 나무들이 산행객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와, 여러분들 이 돌탑 보시면은 뭔가 약간 비현실적인 공간에 있는 것 같아요. 아, 뭔가 그 이렇게 외계에 가가지고 다른 행성에 이렇게 막 쌓아놓은 그런 모습들 같은데, 와 저기 끝까지 다 세워놨네요. 아, 저 진짜 잘 쌓았다. 아, 풀로 붙여놓은 것 같아. 그냥 지나치기엔 아쉬운 이곳. 라마 씨도 직접 돌탑을 쌓으려나 봅니다. 무사하게 산행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이고. 자, 세계 평화. 아, 짜잔. 야, 세계 평화 어떻게 해? 세계 평화 밀었는데. 아, 진짜. 다시 쌓아야지. 자, 안전 산행. 또로롱. 라마표 돌탑. 마지막에 단풍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설악산 백단사 오시면은 제가 쌓은 돌탑 한번 찾아보세요. 네. 요게 힌트입니다. 삼삼오오 모여서 돌탑을 쌓으며 즐거워하는데요. 하나, 둘, 사진 찍는 셋. 각도부터 남다른 라마 씨. 아, 근데 여기 진짜 아이들이 쌓은 돌탑부터 뭔가 이렇게 좀 야망을 갖고 쌓은 돌탑도 있어요. 아니, 이거는 어떻게 이걸 쌓을 수가 있죠? 와, 이렇게 높게 어떻게 쌓을 수가 있을까요? 야, 대단하다. 아, 저도 그 뭔가 이 거대한 돌탑에 조금이라도 같이 쌓은 그 느낌을 받고 싶어요. 아이, 안 올라가네. 야, 이게 올라갔다. 야, 올라갔어요. 야, 제가 한 1cm는 더 높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조심조심. 야,